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세계 최대 정보보안 박람회 RSA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들어선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안 업계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또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heme of this year's conference is the art of possible. Are actually possible through community. We have had AI as part of the program for many years, but typically it's the content that we share. It's the connections. Good afternoon, RSA Conference. It comes from our solidarity with the majority of the world that shares our vision for a vibrant, open, and secure technological future, and from an unmatched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with whom we can work in common cause to pass the tech test. To internationalize and institutionalize our vision of tech for good. Some of our strategic rivals are working toward a very different goal. They're using digital technologies and genomic data collection to surveil their people, to repress human rights, weaponizing dominance in critical supply chains to coerce other governments, employing AI-based tools to deepen polarization. Soon, Silicon Valley will be augmented by chip foundries across the nation. Of course, we'll never be able to manufacture everything at home. We're working collaboratively with partners to ensure that these efforts are carried out consistently and more effectively around the world. So,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동안은 한 10년 정도 참여를 못했었는데 올해 저희는 안내 플러스라고 하는 플랫폼 베이스로 다 무장을 하고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고객들이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XDR, TIP, 그리고 OT Security Framework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부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플랫폼 베이스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고객과 소통하면서 함께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판단하고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더 많은 글로벌 이벤트들을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RSA 컨퍼런스라서 이렇게 직접 부스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ICTK라고 하는데요. 주로 보안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칩은 퍼프라는 PUF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칩이고요. 이 칩을 어떤 디바이스나 각종 전자기기에 탑재를 시켜서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닌 물리적으로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보안 시큐리티 시장에서 가장 크고 또 저희도 이번 달에 이제 상장을 하게 돼서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해외 마케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소속 교두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LG U+ 같은 통신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고객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컴퍼니 중에 한 곳과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메이저 기업들이 저희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보안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제품으로는 저희 제품이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트렌디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띠오리라고 하는 오펜시브 사이버 보안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원래 사이버 보안 컨설팅을 주로 제공해왔던 회사인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자들이 공격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RSA에서 새롭게 또 런칭하는 프로덕트가 있어서 그 제품을 이제 홍보하러 저희 같이 와있습니다. 데프콘이라고 하는 세계 올림픽 같은 해킹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7번 우승한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세계 해커들이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 계속해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또 공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자동화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수작업으로 이제 취약점을 찾아내고 또 위협 요소들을 찾아내고 또 안전하게 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24시간 저희가 잘 때도 컴퓨터가 AI를 활용해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아무래도 AI가 이제 되게 고도화가 되면서 공격자들도 AI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또는 되게 간단한 자동화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스케일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공격들과 또 훨씬 더 고도화된 공격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고,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만드는 기술들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미션으로 갖고 있었던 기술로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좀 더 한 발 더 다가가는 걸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진트의 출시와 함께 자동화된 그리고 또 AI가 활용된 그런 기술로서 세상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